샬롬 아비림. 예, 애틀란타 작전실의 루스 킴입니다. 예, 제가 루스입니다. 목사님께서 루시라는 새 이름도 주셨고 정말 이름답게 이름에 맞게 살기로 결단하고 사는 루시입니다. 유대인 에스더가 있었다면 이방인 여인 중에 제가 루스로 우리 목사님께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희망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저도 목사님 따라서 예, 호플스 영성 그대로 이어서 예, 이스라엘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달려가시는 목사님 따라서 함께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갈 것입니다. 예, 제가 여기 애틀란타 작전실을 온 지 지금 이제 3년 목사님께서 처음 임계점 기도에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듣고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대가 이상한데 어느 누구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한 시대를 성경적으로 성경을 짚어가며 가르쳐주는 분이 없으셨고 분명히 이상한데 하나님이 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코로나를 흔들지 않으시는데 뭘까 막 이러는 중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정말 처음에 목사님을 유튜브 통해서 호불서 TV 통해서 만났을 때 정말 말씀을 듣는 순간 영이 시원함을 느꼈어요. 맞아 이거야. 그때 제가 목사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듯이 매일매일 들으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또 이렇게 주님 다시 만날 소망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정말 견디고 힘있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필라델피아의 그 이스라엘 포럼에 오시게 됐을 때 이제 거기만 오셨다 가신 줄 알았는데 우리 미주유럽 교구 우리 교우들 코플스 용사님들 만나고 싶으셔서 이쪽으로 애틀란타로 들려서 또 LA까지 가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저런 몸에 막 전율이 막 왔어요. 아 역시 목사님이시구나.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사실은 이렇게 공항 마중부터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함께 맞이하는 게 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미주로 교구 코플스 용사님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지금 다 보고 계셔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는 상황이 좀 특별해요. 해외에 살면서 이렇게 한번 자주 만날 수도 없고 교회를 가볼 수도 없고 정말 너무 그립고 말씀은 듣는데 우리 몸은 여기 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12시 예, 미주 유럽의 새벽 시간 또 한국의 저녁 9시 이쪽에 또 아침 새벽 시간 이 시간을 사수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부 준비하면서 따라가는데 저희들은 정말 목사님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들리신다니까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고 예 그렇습니다.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그리스 목사님과 에스터 간사님, 샤론 간사님, 코프스 가족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는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일정 가운데 목사님과 또 그리스 목사님, 우리 두 분 간사님 건강과 또 일정, 사역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예, 우리 그날까지 함께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 천국 혼인 잔치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 우리는 코프스 영성으로 물러서지 않는 예, 돌파하는 영성으로 함께합니다. 예, 특히 우리 미주 유럽 교구 예, 용사님들 예, 파이팅! 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